부산 단원구 여기 선부동이죠? 예. 아반떼 뭐죠 이게 차종이? 아반떼 MD요. GDI. 아반떼 MD GDI이고 예. 저희가 오늘 수원 출장길이 있어서 이쪽부터 아침에 일찍 도착을 해서 지금 설치를 완료했는데요. 라파 플러스 원 흡기관에 6개, 블로바이 하나, 그리고 지금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안 보이네요. 이 라파 플러스 원 때문에 흡기에 무동력 터보 하나, 무동력 터보 헤어리 하나, 그리고 배기에 이렇게 하나, 무동력 터보 헤어리 배기용 하나, 이렇게 풀셋 장착했습니다. 잠시 후에 도로 지역 나가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열이 안 빠진 상태에서 벌써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아, 놀라우네. 네. 잠시 후에 주행 다녀오면 물이 더 쏟아질 겁니다. 아마. 자, 오늘 안산의 선부동에 아반떼 뭐였죠? MD. 아반떼 MD GDI. 라파 플러스 원 7개, 플러스 에너지 잡지 고급형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하나, 배기 하나 장착을 하고 지금 도로 주행 나왔습니다. 와, 뭐야? 무서울 정도네. 무서울 정도예요? 이제 뭐 떼야 돼 엑셀. 와. 그 엑셀 계속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로 바로 가지 말고. 브레이크 좌우 멀리 빨간 신호등이 보이면 엑셀 그 순간 뛰세요. 아. 그러면 그냥 쭉 가요. 그럼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로 살짝 밟으면서 속도를 죽여서 정차하게끔 이렇게 운전을 해야 돼요. 아, 예. 너무 잘 나가니까 옛날에는 엑셀 쭉 밟다가 다 오면 브레이크 밟고 이랬잖아요. 예,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차가 막 흘러가니까 운전 습관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연비 운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한 80km 밟다가도 평지에서 엑셀 딱 뛰게 되면 80km에서 70km까지 죽을 때까지 한 500m는 공짜로 그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전하시면 돼요. 지금 출발하자마자 지금 틀려진 게 있다고 느껴지시는 게 뭐가 있나요? 이게 RPM이 네. 처음에 네. 조금씩 올라가면서 얘가 엑셀을 떼게 되면 제가 떼게 되면 얘가 뒤로 툭툭툭 밀리는 느낌이 나요. 네. 무거우면서 뒤로 뒤에서 누가 잡아당긴다는 오케이.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처음에 탔을 때 제가 거기서도 나올 때 시내에서 나올 때 집 앞에 나올 때도 얘가 원래 한번 엑셀 밟고 나서 힘이 쫙 밟고 나서 힘이 못 받아요 얘가. 네. 제가 무겁다고 느끼니까 네. 더 밟게 돼요. 더 밟다가 좁은 골목에서 어차피 못 밟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떼고 하면 얘가 또 속도가 팍 줄어요. 네. 얘가 팍 줄어요. 네, 오케이. 줄면서 차가 안 땡기니까 안 또 밟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서 얘가 아휴 이게 안 나가 차가 짜증을 내요. 제가 아 차가 안 나간다 너무 안 나간다 해서 튜닝까지 생각하다가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봐가지고 네.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네. 하니까 와서 봐서 해보니까 달라요. 네, 어떻게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이게 처음에 와, 천천히 가세요. 이렇게 해도 출발을 못했어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차가 무거우니까 자꾸 뒤에서 잡아 당기는 거기 때문에 네. 얘가 무겁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원래 네네.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차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래 모르시니까. 기아 변속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죠 지금. 네. 엑셀 떼어도 막 나가고. 좀 엑셀 뗐는데도 왜? 브레이크. 아 이게 속도 다운이. 네. 이게 빨리 팍팍팍 떨어지는 게 아니네요.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연비 주행이 네, 되는 거죠. 중간에 네. 빨간불 보고. 그렇죠. 미리 떼야 돼요. 엑셀을 미리 떼어버려야 돼요. 안 그래서 미리 딱 떼어도 뛰면 원래 뒤에서 딱 잡는데 잡는 거 없이 그냥 슥 흘러가요. 계속. 쉽게 말하면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처럼 차가 나간다고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예,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자체가 무거웠었는데. 가벼워졌고 엑셀링은 부드러워지고 지금 안에 진동소음도 많이 잡히고 그 불안전연소 되던 거를 완전연소로 바꿔줌으로 해서 모든 내연기관 차에 뭐 브레이크 유격도 좀 넓어지는 느낌이 나고 길어지는 느낌이 나고 엑셀도 좀 길어지는 느낌이 나고 이렇게 바뀌어요 차가. 그러니까 앞으로 10일 동안은 계속 더 좋아집니다. 이게 제가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지금 ECO 모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처음에
자꾸 그게 잘 안 나가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시동 걸고 갈 때 막 밟으니까 ECU를 끄고 하면은 윙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ECU를 꺼요 제가. 오케이. 끄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좀 이제 얘가 좀, 열을 좀 열이 받으면 그때 이제 ECU를 켜고 많이 하면 또 계속 밟으면 ECU가 윙윙윙 거리니까 싫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켜고 가는데 ECU 모드로 ECU를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도 막 밟으면 윙 소리가 안 나고 오케이. 뭔가 잘 나가니까 ECU를 계속 켜놓고 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비 주행이 됩니다. 지금 출발할 때 이제 9. 평균 연비 9.6인데 하여튼 지금 뭐 편하게 밟으실 때라 밟아 보세요. 신기합니다 이게 일이. 왜냐면 설치 전까지는 다 설치하고 운전하기 전까지도 못 믿거든요. 운전하면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아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뭐 그냥 가만 둘러놓기만 하고 했는데 차가 이렇게 바뀌나. 네, 저도 지금 그 생각.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뭐 하나 다 달아놓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라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운전이 엄청 편해지거든요. 이제 엑셀을 발끝으로 살짝 밟고 다녀도 차가 나가요. 막 이렇게 막 일부러 확확 밟고 안 해도 되고. 지금 이럴 때도 엑셀 뛰면서 가고 뭐 예, 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응,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운전하면 돼요. 이렇게 지금 뛰고 가는데 좀 차간 거리 있으면 살짝 더 밟아주면 되고 예. 이게 예. 굴러다닌다고요 차가 그냥. 시내 주행만 해도 틀려요. 아니 왜 뒤에서 끌어당기는 느낌이 없지? 없어요. 그게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기하네. 이러지 않았거든요 차가. 다른 차 타는 것 같죠? 다른 차. 네, 다른 차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맨날 네. 저기 택시를 타잖아요. 오케이. 예. 택시를 타면 네. 택시가 막 잘 나가잖아요. 네. 잘 나가니까 아, 이 차는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내 차는 너무 안 나가는데. 네. 뭐 아저씨가 아 이거 LPG가 그저서. 네. 아니 이게 그래도 저는 여기서 출발할 때 만약에. 그 기사분이 자꾸 악셀을 하고 나서 떼요. 네. 근데도 잘 나가요 차가. 그래서 왜 그런 거냐. 원래 LPG라 그런 거라 그렇게 얘기하길래. LPG도 아, 무거운 차는 엄청 무거워. 그래서 아, 내 차는 왜 그러지. 아, 내 차 좀 안 좋은 건가 보다. 1600cc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 세계가 아.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 차 안 나가나 보다 하고 그냥 팔고 다른 네, 차 그렇게, 사거나 네, 이렇게 그렇게, 되죠. 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놀랄 정도인데 언덕도 힘도 안 딸릴 거예요. 어이구. 아 그리고 이 정도 밟았을 때 2000rpm밖에 안 되네. 원래 좀 어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너무 잘 나가니까 브레이크를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처음에. 처음에 좀 무서워요? 예. 네, 왜냐면 안 나가던 게 툭 튀어나가니까 놀라죠. 네. 좀 무서운 당황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타다가 자기가 운전하는 스캔으로 밟았다가 예, 이제 자기 운전하는 스캔으로 그냥 쭉 밟다가 브레이크 밟으려고 하니까 차가 벌써 앞에 빡 와 있으니까 그 브레이크 밟으면 예, 놀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그래요. 예, 예. 그런 경우 많아요. 저희가 옆에서 테스트 주행할 때 다 타보면 딱 알거든요. 이제 운전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엑셀 잠깐 밟았다가 뗐다가 하고 있구나. 그럼 이제 적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 15분 정도는 도로주행을 해줘야 차도 인식을 하고 또 내일 아마 고속주행 갈 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 내일 한번 해볼 거예요. 연비 테스트해서 얼마 좋아졌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그 전화 한번 주시면은 저희는 그것도 통화 녹취를 좀 부탁드려서 예. 고객이 말씀해 주신 거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갖다가 또 우리 홍보용으로 좀 씁니다. 그 고객이 연비가 몇 프로 좋았다는 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거 한번 좀 도와주시면 되고 유튜브 구독을 좀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파 김태용 치시고 보시게 되면 예. 저희 영상들 생생하게 작업한 것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게 되면은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실 겁니다. 저는 안 믿었는데 네. 거의 90% 이상이 안 믿고 오세요. 안 믿고 오시기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냐고 이렇게 되는 예. 거죠. 저도 지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평생 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차 바꾸면서 저희랑 계속 만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라파 플러스 1까지 나왔잖아요. 네. 라파 플러스 2, 3, 라파 플러스 알파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계속 업그레이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에서 만족하시면 이렇게 타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한은 저희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오, 좀 코너링도 좋아졌네. 코너링도 좋아져요. 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돌 때 좀 밀리는 느낌 나지 않았어요? 좀 밀리는 게 있었는데 네. 전 여기는 그게 없네. 이렇게 굴러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 원래요? 네. 그거 다 했나? 자, 원래 신차를 사면 이런 식으로 악셀을 살짝만 떼어도 이렇게 좀 굴러가요, 신차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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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탄력주행이 돼요. 왜냐면 엔진 상태가 최상이니까. 그죠? 예. 그때는 불안전연소보다 안전연소를 많이 시키는 차, 신차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걸 달게 되면 불안전연소 되던 것도 완전연소로 바뀌기 때문에 엔진 기능부터 해서 모든 내연기관들이 싹 다 좋아지는 거예요. 신차 수준처럼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차가 잘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엑셀을 떼야 돼요. 그러면 네. 저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 자꾸 습관이라. 네. 그래서 다 가 있어요. 많이.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잡고, 이런 식으로 운전해야 돼요. 좀 밟을 데가 없나? 어떻게, 어디를 가야 밟을 데가 있는지 잘. 관산, 여기가 어디냐, 관산. 저도 옛날에 저쪽에서 살았었는데 잘 모르겠네. 이쪽 우측이 지금 중앙역 쪽인가? 예. 그죠? 그럼 좌회전에서 쭉 한번 올라가면서 한 80km 이상 밟고 올라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아, 좌회전에서 가도 돼요. 이 차가 잘 나갈 줄이야. 원래 그런 거였구나. GDI 원래 아반떼가 잘 나가는 차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묵직한 줄 알았는데. 그 차가 좀 그동안은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아졌던 것들이 이제 치료가 됐다면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설치 전하고 설치 후가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확 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운전했기 때문에 네. 알아요. 느낌을 지금 달라요 지금. 달라진 거 간략하게 몇 마디 한다네. 그냥 차체가 간단 명료하게 차체가 무거웠었는데 네. 가벼워졌어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평소에 끌고 다니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느낌이 무겁다고 느껴져서 아 차가 이렇게 안 나가는구나. 원래 CC가 작아서 안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CC를 높여서 나중에 차를 바꿔서 CC를 높여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이거는 달자마자 달라지니까 네. 저는 이제 놀라는 거죠. 네. 원래 안 그랬거든요. 이게. 엑셀을 힘 쓰는 대로 다 쓸 수 있고. 진짜 가벼워졌어. 진짜 가벼워졌죠. 이러지 않았는데. 차체가 무겁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안 나가니까 이제 더 밟아야만 나가는 시스템이었다면 네. 지금은 그냥 발만 얹어놔도 살짝 밟아도 차가 굴러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죠. 네. 이거 고속도로에서 하면은 더 많이 나가겠는데요. 그렇죠. 한 그때는 많이 밟아봐야 고속도로에서 막 차 안 막히고 막 밟잖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 없을 때 네. 한 140? 네. 120인가? 거기서 이제 안 올라가요, 더는. 엔진이 왕 하고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140, 150 밟아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 이제 아마 내일 한번 해봐가지고. 네네. 한, 아니,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네. 더 나가요. 왜냐면 얘가 좀 더 가벼워졌다는 게 제가 느껴져서. 네. 무서워서 못 밟겠네요. 네. 그렇게 또 운전하게 돼요.
운전이 쉬워졌어요. 네, 운전이 쉬워져요. 발이 더 피로감이 덜할 것 같은데요. 아, 없어요. 피로감이 없어져요. 운전이 편해지니까. 덜, 덜 밟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용 쓰지 않아도 차가 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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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운전의 피로감이 확 가시죠. 장거리 운전에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뭐지? 그냥 들어가 끼어들어갈 때 네. 예, 신경이 무지 쓰이죠.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밟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안 그래도 되네요. 네. 운전이 편해지는 거예요. 또 매연 나오는 차면 매연 싹 잡아주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근데 유튜브 상에서는 사기꾼으로 돼 있죠. 그게 말이 되냐? 네, 말이 되냐? 그럴 거면은. 뭐 대기업에서 왜 안 하겠냐? 네. 뭐 이러죠. 대기업에서 알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차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아도 안 합니다. 저 유튜브 와서 봤어요. 그, 막, 댓글에 보면은, 그, 아니, 그 제조사가 알면은 애초부터 그렇게 해서 나오지. 그렇죠. 말이 되냐?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보고 나서 안 믿기는 거예요. 네. 일단 아이 뭐 반신반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네. 해본 건데 다르네요. 아, 진짜 다르네요. 지금 뭐 거의 75, 80인데 RPM은 1500밖에 안 쓰잖아요. 예, 네, 뭐 이거밖에 안 쓰. 그리고 엑셀 떼어보세요. 그냥 굴러가요. RPM은 그냥 네. 요건데 그냥 가잖아요. 예,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밟고 있는. 안 밟고 있는 그냥 가잖아요, 차라리. 네. 거짓말 안 하는 거지. 영상에서 본 거 그대로 다 올리기 때문에 저는. 영상 이렇게 찍은 거 하나도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다 올립니다. 못 느끼시는 분은 못 느끼시는 대로도 올립니다, 저는. 왜? 그건 사람 느낌 차이가 틀린 것 뿐이니까. 근데 나중에 전화 와요. 아, 연비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면서. 그때는 웃으세요. 그러니까 하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원래 한 80 정도 밟으면 네. RPM이 2, 3천 정도에서 네. 있다가 해서 더 안 나가니까 또 밟게 되면은 막 이제 4,000 그렇죠. 3,000, 3,000으로 막 올라가고 앵앵거리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네. ECU 하면서 네. 80km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2,000 넘게 되면 ECU 되면 막 왕왕왕 거렸어요. 네. 그래서 엑셀 밟을 때마다 네. 지금은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운전이 재밌어져요. 이거 하게 되면 편하니까. 아, 편해졌어요. 네. 진짜 편해졌어요. 네, 소위 말해서 핸들도 깔짝깔짝 해도 되고 엑셀도 발끝으로 살짝살짝만 해도 되고 모든 게 좋아지니까 이게 좀 이게 뭐 뭐랄까 습관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게 느껴지는 게 엑셀을 자주 밟으면서 이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밟다 보면 너무 차에 많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위험해서 네. 자꾸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네네. 하여튼 오늘 또 영상을 좀 길게 찍었네요. 설치 오늘 감사하고요. 예. 잘 타시고 그래도 잘 나간다고 너무 밟으시면 예. 안 되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저 오늘 설치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도로 중 한 30분? 25분, 30분 갔다 왔는데 예. 느끼신 점이 있다면? 예, 너무 네. 많이 가벼워졌어요. 너무 가벼워졌고 아까 물 떨어지는 것도 봤죠? 예, 봤죠. 네. 봤는데 아니, 차도 조용해졌고 너무 신기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붙이기만 했는데 원래 안 믿었는데 네. 이게 놀래요 그냥. 아니 이게 막 내 차가 이렇게 잘 나가나라는 게 지금 충격받았어요. 네네. 하여튼 뭐 조심히 잘 타시고요. 내일 고속주행 한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고속도로 올려서 연비 테크까지 한번 하시면 분명히 제가 고장까지는 아니지만 최하 4%에서 5%는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타시면서 더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 좋아진 만큼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치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